안녕하십니까. 8월 1일 아침입니다. 지금부터 이제 어제 그 배추 씨앗 파종을 트레이 했고, 이제 밥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일단 석회는 아직 한 20일 한달 가까이 정식이 남아 있어서 석회는 잘안 녹아 가지고 제일 먼저 석회를 지금 뿌리려고 합니다. 입상 석회 고토 14 브로스 51인데 고토가 2.14 알칼리 분이 51이네요. 근데 한 바가지만 두 골에다가 뭐 배추 한 3, 40포기 예상 심을 거니까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8월 8일입니다. 파종을 한지 일주일째인데, 지금 위정도 올라왔고요. 발화율이, 저 오른쪽 한 줄은 안 심었으니까, 대략 한 55%, 60% 정도가 발화됐습니다. 나머지는 너무 깊이 심어서 그런지, 씨가 안 좋은 건지 발화율이 100%가 안 되네요. 그래서 일단 이제 일주일 뒤에 오늘 또 여기 몇 개를 파종을 해놨고요. 잘 자랄지 모르겠습니다. 맨날 비가 와가지고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일주일치고 너무 적게 자란 것 같은데 키워봐야지 할것 같습니다. 비는 계속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비가림을 해놨고, 아직까지는 깨끗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8월 11일 아침입니다. 파종한 지 11일 만에 배추모종 이만큼 자랐습니다. 이 앞에 것은 이제 3일 된 거. 안녕하십니까. 8월 12일 아침입니다. 장마가 길어도 너무 긴데, 이제 거의, 여기 대전에는 거의 끝나긴 했는데, 아직 내일, 모레, 금요일, 토요일에 한번더 온다고는 하는데, 오늘은 일단 해가 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왔으면, 이 마당 시멘트에 계속 물이 흘러가지고 청태가 생겼습니다.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, 땅이 물을 포화 상태로 머금어서, 아직도 비가 어제 그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땅은 좀 질어도,
배추밭 준비를 하기 위해서 퇴비를 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너무 질어서 뒤집기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퇴비를 뿌려보고 섭질을 한번 해보고 되면 뒤집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회비를 내고 뒤집기를 다 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그렇게 오고 바로 뒷날인데도 땅이 그다지 덩어리지지 않습니다. 완전 모래땅은 아닌데 물빠짐이 비교적 잘 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일주일 뒤에 또 유박이랑 분사 같은 거 넣고 비늘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무 심을 자리인데 마찬가지로 회비를 넣고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뿌린 건 농협 우분탭이고 이거는 발효 개분탭입니다.